유람선 침몰 사고 엿새째인 오늘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실종자 추정 시신이 발견돼 당국이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당국은 또 수중 선체 수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르면 모레 인양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의 운영사가 뒤따르던 크루즈선이 교신 없이 추월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루즈선의 과실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한 현대중공업 현장 실사단이 오늘 대우조선을 방문했지만 노조의 반발로 진입이 무산됐습니다. 해마다 약 8천여 곳의 치킨집이 문을 닫으면서 폐업한 치킨집이 창업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을 접수한 방탄소년단에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CNN 등 외신은 방탄소년단이 비틀즈보다 더 큰 성취를 이뤘다고 평하며 특집 기사를 통해 BTS 열풍을 조명했습니다.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에 심리상담센터를 찾는 이들을 두 번 울리는 엉터리 상담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허술한 자격증을 획득한 심리상담사는 성추행 발언도 거리낌 없이 내뱉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가 엿새째를 맞고 있습니다. 빠른 물살에 강물이 온통 흙탕물이어서 수색 작업에 진전이 없었는데 오늘 한국인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현지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자, 홍영재 기자, 시신이 어디서 발견이 된 겁니까? 네, 이곳에 파견된 우리 정부 신속 대응팀의 송승근 대령은 허블레아뇨 침몰 지점으로부터 102km 떨어진 하르타라는 지역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면서 헝가리 경찰과 우리 경찰이 시신의 신원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주민의 신고로 시신을 수습하고 있는 헝가리 경찰은 시신의 신원이 55살에서 60살 사이의 한국인 남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헝가리의 한 일간지는 지난 주말 사이 다뉴브강 인근에 시신 4구 이상이 발견됐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시신 발견 위치는 헝가리 에르치 근처로 부다페스트에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발견된 시신들이 침몰 유람선에 탔던 한국인 또는 헝가리 선원인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 신속대응팀은 시신 3구에 대해선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파견한 잠수 요원들도 침몰 사고가 발생 후 처음으로 다뉴브강에서 수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체 내부 수색은 하지 못했고 선체 인양을 위한 준비 작업을 도왔습니다. 이러면 모레쯤 선체 인양 작업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남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정부 신속대응팀 잠수요원 2명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다뉴브강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잠수요원들이 본격 수중 탐색에 나선 건 사고 이후 처음입니다. 이들은 헝가리 잠수요원 2명과 번갈아 사고 현장에 정박한 바지선에서 사다리를 타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선체 진입이 아니라 선체 표면과 주변 환경만 살폈습니다. 헝가리 측이 구조요원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선체 진입을 반대해 인양을 위해 고리를 걸 만한 지점을 찾는 선체 표면 수색에 집중한 겁니다. 다뉴브강은 오늘 수심 7.3m, 유속은 시속 4.1km로 어제보다는 나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헝가리 당국은 수심이 낮아지는 5일 대형 크레인을 현장으로 이동시켜 선체를 인양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헝가리 측은 200kg 무게의 대형 사다리 2개를 준비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정부는 선체 수색과 인양에 앞서 시신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선체 주위에 그물망을 씌울 것 등 대책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헝가리 당국은 희생자 발견 시 즉시 신고해달라는 대국민 당부를 했습니다. TV조선 김남성입니다. 예, 헝가리 현지 시간으로 지금 오후가 지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유람선 침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이 시각 수색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혜림 기자, 선착장 주변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이렇게 수색 작업이 늦어지는 건 왜 그렇습니까? 네, 가장 큰 원인은 높은 수위와 빠른 유속입니다. 사고 직전 내린 집중호우로 수위가 8에서 9m까지 높아진 데다 사고 지점인 교각 주위의 물이 빠르게 소용돌이치면서 수색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헝가리 당국은 사고 다음날 잠수 요원을 투입했지만 강한 물살에 몸을 가눌 수 없는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기주입관이 빠른 물살을 타고 사다리에 걸리면서 생명에 위협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베테랑 대원들을 잠수 요원으로 파견해 수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정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오늘도 일대 요속이 초당 4m, 시계는 제로, 수온은 12도로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헝가리 정부가 모레부터 인양을 시도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헝가리 당국은 수심이 낮아지는 모레 5일부터 200톤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대형 크레인을 현장으로 이동시켜 인양 작업을 도울 예정입니다. 또 노르웨이로부터 빌려온 수중 드론을 동원하는 등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헝가리 측은 인양 작업은 9일 일요일까지 진행될 수 있다면서 최대한 상태 그대로 보존해 인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사고가 명백한 인재라는 분석과 현지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람선을 들이받은 크루즈선이 추월을 시도하면서 앞서가던 유람선에 알리지 않는 바람에 사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고를 일으킨 크루즈선 선장에 대해서는 헝가리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유람선 허블레아니를 바짝 뒤쫓다 들이받은 크루즈 바이킹 식인. 추돌과 후진, 정지와 직진하는 모습을 담은 CCTV가 추가 공개되면서 바이킹 식인이 추돌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떠났을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허블레아니 운영사 파노라마 데크의 사주는 크루즈선이 교신 의무를 지키지 않는 과실을 범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사고 당시 근처에서 다른 선박을 운행했다는 한 선장은 주파수 여러 개를 열어뒀지만 선박 추월 의사를 알리거나 경고하는 교신은 듣지 못했다면서 작은 배가 침몰한 뒤에야 교신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현지 법원은 바이킹 시기노 유리 씨 선장의 보석을 승인했습니다. The court has approved bail. So the defendant, our client, will be released on bail. Once this decision is fully binding and legal. 의신들은 선장이 몇 주 내 보석으로 풀려날 예정이지만 재판이 끝날 때까진 부다페스트를 벗어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사고 지점 인근은 평소에도 유람선으로 붐벼 사고 위험이 높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도 대형 크루즈선이 유람선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습니다만 관광객 5명이 물에 빠지며 부상을 당했습니다. 송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제력을 상실한 대형 크루즈선이 부두 쪽을 향합니다. 느린 속도지만 거침없이 나갑니다. Hold on, hold on. Hold on. Oh my god. Oh my god. 경적 소리가 마구 울리고 부두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 달아납니다. 크루즈선은 이내 유람선을 뒤에서 밀어 덮칩니다. 현지 시간 2일 오전 8시 30분쯤 이탈리아 베네치아 주데카 운하에서 크루즈 선박이 부두로 접근하다 통제력을 잃으면서 정박 중이던 작은 유람선을 들이받았습니다. Ho visto sta punta che si stava spaventosamente avvicinando verso di noi e io ho avuto la percezione che venisse qui. 사망자는 없었으나 미국과 호주 등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 5명이 물에 빠지는 등 부상을 당했고 유람선 앞머리도 크게 손상됐습니다. 당시 크루즈선의 엔진이 고장이나 예인선 2대가 나섰지만 예인줄마저 끊겨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주데카 운하는 베네치아의 명소인 산마르코 광장으로 향하는 주요 통행로인데 폭이 400여 미터에 불과한 좁은 수로에 너무 많은 배들이 항상 북적여 예고된 인재였단 지적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방한 중인 패트릭 셰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이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분명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대북 제재는 유지하더라도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포가 울리는 가운데
패트릭 셰노엔 미 국방장관 대행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정경두 국방장관과 함께 국군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셰노엔 대행은 방명록에 우리의 협력이 밝고 강한 미래를 건설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셰노엔 대행은 선비핵화, 후제재 완화 원칙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We stand united and firmly committed to the enforcement of all United Nation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until they comply with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 셰노엔 대행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비핵화 목표 달성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을 보이던 청와대가 미국의 강경한 기류에 보조를 맞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발전이 미북 비핵화 협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산가족 상봉 및 식량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돌려받은 뒤에 이 권한을 행사할 미래연합군 사령부가 평택 미군 기지 안으로 가기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작전권은 우리가 행사하는데 사령부는 미군 기지 안에 있는 다소 이상한 모양새가 되긴 했습니다만 미래연합군 사령관은 합참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한국군 대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장소도 그렇고 사령관의 역할도 그렇고 뭔가 좀 모호한 구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결정됐는지 차정성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전작권 조기 환수를 추진하는 정부는 오는 8월 우리군 대장이 주도하는 연합지휘소 훈련을 통해 전작권 전환 준비 상태를 점검합니다.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적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한미 국방장관은 우리군 주도의 미래연합군 사령부를 위해 한미연합사 평택 이전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전임 송영무 장관이 추진한 국방부 영내 이전안은 전면 취소됐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나 연합사 체제의 효과성에 따라서 떨어지죠. 여전히 거기 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 가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합참이 있는 용산과 미래 연합군 사령부가 있는 평택이 거리가 너무 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전선까지의 거리보다 합참에서 연합사까지의 거리가 더 멀잖아요. 유기적인 효율적인 작전 지휘가 네. 어려울 수밖에 없죠. 군 관계자는 합참과 연합사는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용산과 평택 간 거리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령관도 당초 예상되던 합참의장 겸직이 아닌 별도의 한국군 대장이 맡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령관은 양국 합참의 전략 지시를 받는데 전시에 합참의장과 사령관의 역할 분담이 모호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에 숙청설이 돌았던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이 오늘 북한 방송에 등장해서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미국과 협상을 염두에 둔 의도적 노출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군인 가족들의 선전 공연을 관람합니다. 그런데 사진 끝머리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포착됐습니다. 김정은을 향해 박수를 치는 간부들 사이에도 김영철이 보입니다. 폭풍 같은 만세 환호성을 터쳐올렸습니다. 김영철은 그동안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책임을 지고 노역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건재를 과시한 겁니다. 권력 전면에서 멀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보이지만 다시 언론에 등장한 것은 대남 심리전 차원에서 보통 국가 이미지를 과시하려는 것과 향후 대미 협상 시 필요에 따라 대북 소식통은 김영철이 지난 4월 중국에서 보름 정도 치료를 받았다며 통일전선부장 직책을 떼면서 대남 담당 부위원장 자리를 유지한 것은 업무 부담이 낮아져 오히려 배려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서훈 국정원장을 만난 일로 논란을 빚었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오늘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났습니다.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것인지를 둘러싸고 또 논란이 있습니다.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한수 배우러 왔습니다. 저희 박 시장님은 저희 당의 소중한 자산이시고 정책의 보고이시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서울시, 경기도의 연구원과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정책 연대를 하는 것은 그만큼 뭐 민생 안으로, 시민 안으로, 생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대구, 경북, 제주에도 이미 정책 협약 제안을 했다고 민주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지자체와도 협약을 추진 중이라 김경수 경남지사와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김세현 원장은 지자체가 지자체장이 소속된 정당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총선 앞둔 시점에서 좀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순수한 정책 개발이 목적이라면 특정 정당이 아닌 국회 교섭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정책 협약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연구원으로부터 정책 협약 제안을 받은 한국당 소속 한 지자체장도 지방연구원이 정치 조직화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연구원 측은 다른 교섭단체도 함께하자는 김세현 원장의 제안에 못할 이유가 없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오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서 거제 옥포조선소 현장에 실사를 나갔지만 몸에 쇠사슬까지 두르고 반발하는 노조원들에 막혀서 진입이 무산됐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원 400여 명이 옥포조선소 정문을 가로막았습니다. 몸에 쇠사슬까지 둘렀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인수를 반대하며 현장 실사를 온 인수당과 대치합니다. 현장 실사는 기업 진행 중에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니까 좀 협조를 좀 그거는 해주시죠. 거기 사정이고 우리 사정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현중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인수단은 오늘 두 차례 조선소 진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인수단은 오는 14일까지 옥포조선소 현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금 노조에서 저렇게 반대가 심하니까 지금 계약에 따른 어떤 현장 실사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의 물적 분할에 반대하며 오늘 하루 전면 파업했습니다. 노조는 주주총회가 원천 무효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법인 분할이 무효 가처분 신청을 비롯하여 이 법인 분할 무효 투쟁을 지속해 나가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휘두른 노조원 60여 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또 노조가 닷새 동안 불법 점거한 한마음회관에 기물 파손과 영업 손실 등이 10억 원대에 이른다며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중공업 분야에서의 노조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전국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2,500여 대도 멈춰 섭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국 타워크레인의 60%가 멈추는 것으로 건설 현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양대노총 영향권에 있는 대형 크레인은 전국적으로 2,500여 대. 우리나라 전체의 80% 수준입니다. 아파트 등 대형 공사장의 조업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앞서 지난달 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노조는 각각 59%, 86%가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타워 모든 타워 다 수습되고요. 이들의 요구는 건설 현장에 확산되고 있는 무인 소형 타워크레인을 철폐하라는 것. 크레인 무인화로 일자리를 위협받는다고 주장하는 노조원들은 사용자 측의 7%가량의 임금 인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은 내일부터 청와대와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대정부 투쟁도 함께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건설업계는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며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하지만 아무리 영향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사실 크레인이 어차피 임무 자재 이동하고 이런 건 크레인을 갔으니까. 이런 가운데 민감용 경찰청장은 민주노총의 시위가 더욱 과격양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엄정히 수사해 사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네, 퇴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치킨집 사장님,
덕분에 1년에 6천여 곳의 치킨집이 새로 생겨날 정도인데요. 폐업하는 치킨집은 이보다 더 많은 8천여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4년째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권용민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6년째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 최근 임대료가 올라 걱정입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지금 올리기로 해서 고민은 되는데 경기도 안 좋고. 프랜차이즈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어 은퇴 연령대가 선호하는 창업 분야지만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밥은 먹고 산다는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막상 실제 해보니까 그 자기 기대치를 지금 충족을 못 해주고 있거든요. 한 민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치킨 전문점 폐업은 8,400곳으로 창업 6,200곳보다 많았습니다. 최근 4년간 매년 8,000곳 이상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비용 부담까지 증가해서입니다. 재료비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배달 수수료도 다른 자영업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최근 1년 동안 서울의 상가 점포 수는 8천 개 가까이 줄었습니다. 소상공인의 3분의 1은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 중이란 통계가 나올 정도입니다. 실물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한 이런 현상이 좀 지속될 거라고. 경제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자영업의 왕도는 갈수록 찾기 어려워질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산업단지의 규모가 일정 이상이면 법적으로 폐기물 매립장을 갖춰야 하는데요. 전국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NIMBY 현상 때문에 매립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 시설 부족 현상이 나타났고 처리 비용이 오른 데 이어서 불법 방치 폐기물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약 3천 개 업체들이 입주한 인천 남동 산업단지. 관련법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 폐기물 매립장을 갖춰야 하지만 민원 발생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전국의 다른 32개 산업단지도 같은 이유로 매립장이 없습니다. 준공한 지 2년이 지난 이 발전소는 쓰레기 연료 사용에 반대하는 주민들 때문에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님비로 소각장과 매립장 신증설이 어려워지자 기존 시설은 포화 상태입니다. 울산과 충남의 매립장은 잔여 기간이 3년도 남지 않았고 전국 대부분의 소각시설 가동률은 허가 용량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8년 새 매립 비용은 2배로 소각 비용은 40% 증가했습니다. 미수금이 많아서 지금 처리를 안 해가고 있어요. 아, 그러면 그 폐기물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냥 싸놓고 있습니다, 마당에. 실제 불법 폐기물은 최근 5년 새 10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결국 환경부가 광역권마다 공공처리시설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역시 님비 극복입니다. 공공이 나서서 하면서 주민들한테 소득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익을 지역 주민들한테 공유를 해주면 되지 않겠냐. 혐오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에 공원이나 편의시설을 만드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부모의 방치 속에 7개월 된 아기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살 안팎의 철없는 부모는 아기가 숨지자 집안의 종이박스에 아기만 남겨둔 채 집을 비우기도 했는데요. 부모는 반려견이 아기를 핥힌 뒤 숨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 경찰차와 구급차가 잇따라 달려옵니다. 어제 저녁 7시 45분쯤 이 아파트에서 7개월짜리 아기가 숨져 있는 것을 외할아버지가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7개월 된 아이는 숨진 채 종이박스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숨진 아기를 둔 채 이틀 동안 집을 비웠다고 진술했습니다. 부모는 반려견이 아기를 핥혔는데 연고를 발라준 다음 날 아침 아기가 숨지자 무서운 마음에 각자 친구 집에서 지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황스러우니까 뭐 신고자는 생각이 안 들고 남편이 아내한테 너 아는 집으로 너 친구네 집으로 가 있어라. 아기는 지난달 17일 아침에도 현관문 앞에서 유모차에 탄 채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발견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소리가 그러니까 앞에 유모차에 울고 있더라고요.
경찰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아기 시신을 부검하고 부모의 학대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서울의 한 유명 대학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78살 노인의 골반 부근 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호흡곤란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이 환자는 가족에게 의료진이 나를 옮기다가 떨어뜨렸다는 메모를 전달했는데요. 병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서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유성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월 호흡기 질환으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한 78살 조모 씨. 아버지가 힘내야 돼. 이거 힘들어도. 병세가 심각해 말하기도 어려운 조 씨는 세 달 전 옮기는 도중 떨어뜨려 다리가 아프다는 쪽지를 딸에게 썼습니다. 가족들은 즉시 어찌 된 일이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단 병원 측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실시한 엑스레이 검사 결과 조 씨의 골반과 대퇴골을 잇는 고관절은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스테로이드를 맞아 뼈가 약해진 상태라며 치료 중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거 환자를 갖다 어떻게 취급하길래 이거를 이벤트로 보나? 저는 그런 거에 너무 화가 났어요. 병원 측은 치료비 200만 원을 가족들에게 제안했지만 가족들이 요구한 의료진의 사과는 없었습니다. 과실이 없단 이유였습니다. 병원에서 문제를 발생하고 인정하는데 과실이 있음이라고 드리면 소송을 할 때 분명히 전해라고 들어갈 텐데 우리의 발등을 찍는 소송을. 병원 관계자는 취재진에게도 침대를 옮기는 과정에서 골절된 것 같다며 규정대로 한 만큼 의료진 과실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의료 과실 여부는 법정 다툼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TV조선 유성현입니다. 네, 마음의 병도 질병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심리 상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이 답답한 마음에 심리 상담센터를 찾은 이들을 두 번 울리는 엉터리 상담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분노 조절이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화를 내라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고 대뜸 옷을 벗으라면서 성추행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엉터리 심리 상담의 실체 소비자 탐사대 김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소년 문제부터 진로와 가정불화, 심리불안까지 다양한 분야 심리상담사가 활동합니다. 답답한 속사정을 털어놓고 조언을 드리려 찾아가 보는데 정작 누가 제대로 된 상담사인지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걸 판단하는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디가 더 좋은데? 심리서적 청권을 읽었다는 한 상담사에게 상담을 신청해봤습니다. 위생모에 가운을 걸친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상담해 주시나? 이거 가운 같은 거 입고 계시네요. 본격 상담이 시작되고 분노 조절 장애를 호소했더니 그냥 화를 내라고 합니다. 이거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해봐요. 가족 중 정신병 환자가 있어 돌보기 힘들다고 하자 돌아온 대답은 잘 먹여야지. 아, 음식을요? 네, 음식을 잘 먹여야지. 질문이 이어지자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해야 해결이지? 정리가 잘 안 되시죠? 지금 계속 떴다 지었다 하시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은커녕 관련 학위도 없었습니다. 이런 엉터리 상담이 여기저기 벌어지면서 관련 피해자도 늘고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A씨는 방송에도 여러 번 소개된 유명 심리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상담이 진행되면서 상담사가 몸을 만지고 옷까지 벗으라고 했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제 다리를 벌린 다음에 이렇게 내려서 봤어요. 그때는 아내가 일어나 무슨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신체 은밀한 부위를 그리게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요구가 이어지고
너무 연중에 그렇게 붙였어 이러면서 저한테 또 얘 막 계속 그거를 할 때까지 계속 집요하게. 사실상 성추행 수준의 상담이 이뤄졌던 건데 해당 상담사는 옷을 벗고 신체 일부를 그리는 것도 치료 과정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그 충격으로 이후 1년 동안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상담자에 대한 어떤 권위, 신뢰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따라서 할 수 있게 됩니다. 분명히 학교에서 제명이 되었을 사안입니다. 문제는 이런 심리상담소를 누구나 열 수 있다는 것. 임상심리사와 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 등 심리상담 분야 국가자격증은 대학 관련 전공이수 등 자격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민간상담사 자격증이 4,600여 개에 달하고 대부분 인터넷으로 쉽게 딸 수 있는 상황. 제가 인터넷에서 하루만에 딴 심리상담사 자격증입니다. 이런 자격증이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심리상담소를 열고 상담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심리상담사로 활동하는 데는 이런 자격증마저 필요 없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외국의 경우는 심리상담소를 차리려면 최소 박사 이상 관련 학위에 정부 공인 자격시험도 통과해야 합니다. 적어도 심리학을 전공하고 석사 이상의 자격증을 반드시 갖춰야 되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그 심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는 현실. 심리상담사 자격 요건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 예, 저렴한 가격에 간편하고 또 든든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편의점 도시락이 요즘 인기를 끌고 있죠. 편의점 도시락을 즐겨 먹는 사람을 뜻하는 편도족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도시락 맛의 비결이 좀 위험한 데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햄과 소시지, 고기류가 가득한 편의점 도시락. 저렴하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 보니 라면과 삼각김밥을 누르고 편의점 간편식 매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밥 먹을 시간 없을 때나 좀 식사 시간이 늦어졌을 때 그냥 간단하게 먹는 용도로 많이 먹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식생활과는 거리가 멉니다. 식약처가 3,000원에서 5,000원 사이 편의점 도시락 51개를 조사해봤더니 평균 나트륨 함량은 1,334mg으로 하루 권장량의 67%를 차지했습니다. 일부 편의점 도시락의 경우 1일 평균 나트륨 섭취 권고량이 2,000mg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의 과다한 나트륨 함유 문제는 소비자 단체 등을 통해서도 이미 지적됐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편의점 5곳 중 2곳은 3년 전보다 평균 나트륨 함량이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보양식 저칼로리라 광고하지만 여전히 나트륨 덩어리인 셈입니다. 도시락 전문점 12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인 823mg보다 1.6배 높았습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고혈압 등 성인병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그동안 소주 가격은 시장 1위 업체가 값을 올리면 나머지 업체도 따라 올려서 담합이란 비판이 많았죠. 그래서 최근 진로하이트와 롯데가 소주값을 올리면서 나머지 업체도 곧 따라 올릴 거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업계 3위이자 경남 지역 업체인 무학이 출고가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일단 소비자로서는 반가운 소식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성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서민의 술이라고 불리는 소주. 하지만 최근 하이트 진로와 롯데가 출고가를 6에서 7% 인상했습니다. 그러자 한 병에 5천 원을 받는 식당도 생겼습니다. 서민들은 부담스럽습니다. 소주 한 병에 5천 원이면 너무 아깝지, 솔직히. 부담도 되고 너무 형평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소주 업계 3위이자 경남 지역 업체인 무학은 오늘 출고가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출고가 인상 요인이 많지만 서민 부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00원, 200원이라도 가격을 인상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들에 대한 부담을 저희들이 줄여드리기 위해서. 무학의 공장 출고 가격 동결은 소주업계 가격 경쟁에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업체인 보혜도 지난달 소주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소주 가격이 100원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요식업계도 소주 가격에 차이를 둘 계획입니다. 인상을 최소 500원 이상이라도 지금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안 올린데 무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대로. 무학은 당분간 출고가를 올리지 않을 방침이어서 소주 시장의 가격 경쟁은 점점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예, 소주값 얘기 앞서 잠시 해드렸는데 주세, 즉 술에 붙는 세금을 정부가 50년 만에 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또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것인지 지금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예. 정부가 뭘 어떻게 고치겠다는 겁니까? 현재 우리나라는요, 이 술에 매기는 세금, 그러니까 가격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를 주세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것을요, 술의 알코올 도수나 양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걸 왜 바꾸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종가세는 세금을 적게 내려면 이제 술의 생산가, 그러니까 출고가를 싸게, 그러니까 싸구려 술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예. 자, 거기다가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종량세로 술 소비를 낮추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량세라는 것이 알코올 도수가 높으면 세금을 높게 매기고 반대로 낮으면 세금도 낮아지는 거니까 이 도수 높은 술은 비싸지는 거고 낮은 술은 싸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예, 그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면 예. 우리 서민의 술이라고 하는 소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도수가 높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세금이 더 많이 매기게 될 텐데 이렇게 예. 되면 소비자들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주의 종량세를 매기게 되면 소주값이 오르는 것은 불보듯이 뻔하겠죠. 예. 자, 그래서 처음 종량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소주업계에서 심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일단 맥주와 탁주만 종량세로 변경하는 것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게 일단 맥주 막걸리만 적용하겠다는 건데 예. 그럼 맥주 업계는 괜찮습니까? 예, 반반입니다. 국내 맥주 업계는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수입 예. 맥주 업계는 약간 떨떠름해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주세 제도인 종가세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 국내 맥주 업계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국산 맥주는 생산 원가의 포장비 그리고 판매 관리비 등이 모두 포함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이 수입 맥주는 수입업체가 임의로 정하는 수입 신고가만 가지고 과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국산 맥주가 수입 맥주보다 세금이 높아서 가격도 비싼 경우가 생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트나 편의점 가면 예. 뭐 네 캔에 만 원 이렇게 하는 건 전부 수입 맥주군요. 그렇습니다. 이 종량세로 바꾸게 되면요. 수입 맥주나 국산 맥주나 이 도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세금 붙는 건 똑같아지고 예. 이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서 국산 맥주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이 종량세로 바꾸겠다는 것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바꾸겠다는 건데 오히려 국내 맥주 업계만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안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요.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면 국산 캔 맥주 소매가가 1,000원 정도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트에서 만 원에 네 캔 하는 국산 맥주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술 소비를 좀 줄여서 국민 건강을 좋게 하자 이런 취지로 얘기가 시작된 것 같은데 조금 예. 논의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예, 예,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중음악사에 이런 꿈같은 날이 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한국 가수 최초로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에선 방탄소년단 얘기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웸블디 공연은 앞서 이곳에서 공연한 비틀스, 퀸, 마이클 잭슨으로 내려오는 팝의 계보를 BTS가 잇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팝의 성지에선 방탄소년단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퀸이 마이크 하나로 6만 관중을 휘어잡은 곳. 영국의 웸블리 스타디움이죠.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80년대 최고의 기량을 뽐낸 곳. 팝의 여왕 마돈나가 전성기 시절
물오른 공연을 펼치던 무대입니다. 그리고 2019년 전설의 팝스타들이 서던 웸블리 무대의 주인공은 방탄소년단입니다. 한 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는 관중상. 국내 공연에서나 보던 이른바 떼창이 연출되었습니다. 팝의 본부장을 매료시킨 일곱 청년들의 공연 감상해 볼까요? 공연장 밖 분위기는 어떨까요? 런던의 중심 피카델리 광장. 시민들 사이 갑자기 환호성이 터져나오는데 전광판에 방탄소년단이 등장했네. 런던 중심지가 함성에 떠나갈 듯합니다. 영국 밴드는 BTS 옷을 입고 BTS 춤을 따라 추고 멤버들의 한국 이름을 줄줄이 외칩니다. 태극기를 몸에 두른 팬도 눈에 띕니다. It's the day after the concert. I'm drained, a mess. I'm tired. I lost my voice. Yesterday was so good. 빌보드 차트 1위에 이어 웸블리 공연으로 팝의 최정상에 깃발을 꽂은 방탄소년단. BBC와 CNN 등 외신들도 공연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며 특히 BTS를 비틀즈에 비유합니다. And the world's top vocal group. The Beatles. 영국의 침공이라 불릴 만큼 세계 대중음악계를 흔든 비틀즈의 등장. BTS의 웸블리 입성은 50년 전 비틀즈에 버금간다는 평가입니다. 평균 나이 24살의 일곱 청년들이 BTS 이전과 BTS 이후로 팝의 역사를 갈랐다면 지나친 표현일까요?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브라질의 세계적 축구 스타 네이마르에게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성폭행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네이마르는 억울하다면서 해당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을 증거로 공개했는데 브라질 경찰은 성적인 사진을 동의 없이 올린 이 혐의까지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파리의 한 유명 호텔입니다. 지난달 한 브라질 여성이 이 호텔에서 네이마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네이마르가 파리행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고 예약해준 호텔 방에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질 경찰은 성폭행 혐의로 공식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네이마르는 이에 지난 2일 SNS에 7분짜리 영상을 올리고 여성의 주장은 모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uito ruim, muito triste escutar isso, porque quem me conhece sabe. Sabe do meu caráter, da minha índole. Sabe que jamais faria uma coisa desse tipo. 여성과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와 사진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Vou expor tudo, né? Expor toda a conversa que eu tive com a menina, todos os nossos momentos. 두 사람이 건넨 성적인 사진과 대화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브라질 경찰은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인 사진을 배포한 혐의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마르는 심판진 비난과 관중 폭행으로 잇따라 징계를 받거나 부상에 당하는 악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미국 US 오픈에서 이정은이 첫 메이저 퀸에 등극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물심양면으로 자신을 지원해준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파4 10번 홀. 핫식스 이정은이 정확한 어프로치 샷으로 깃대를 바로 맞춥니다. 파포 12번 홀에서는 93야드에서 친 아이언 샷이 정확하게 홀 옆에 멈춰섭니다. 마지막 날 5언더파 6위로 시작한 이정은은 버디 4개, 보기 3개로 한타를 줄이며 최종 합계 6언더파 278타로 LPGA 투어 첫 우승을 메이저 대회로 장식했습니다. 4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후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이정은은 옛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골프를 했던 게 생각이 나서 굉장히 눈물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린 적중률 75.93%로 LPGA 전체 9위인 정교환 아이언샷이 두 타차 역전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올 시즌 LPGA 투어로 무대를 옮긴 이정은은 아홉 번째 경기만에 우승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5년 연속 한국 선수 신인왕도 사실상 예약을 마쳤고 17위였던 세계 랭킹도 10위 안쪽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회 상금은 11억 8,280만 원, 단숨에 상금 랭킹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내 스폰서로부터도 8억 4천만 원의 파격적인 우승 보너스도 받게 됐습니다. 2017년 KLPGA 투어 7개 부문을 석권하며 전관왕에 오른 이정은. 힘들었던 과거를 딛고 이제는 세계 골프 여왕 등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일본의 수영 스타 이케 리카코는 작년 아시안게임 6관왕에 올랐습니다. 그랬던 그가 올해 초 백혈병 진단을 받자 사쿠라다 올림픽 담당 장관이 위로는커녕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쿄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했는데 정말 실망스럽다. 그리고 두 달도 안 돼 또 실언을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정권의 명운이 걸린 7월 선거를 의식해 곧바로 사과했죠. 님의 책임은 모토요리 내각 소리다진 타르 私に あります. 결국 사쿠라다는 발언 1시간 반 만에 물러났습니다. 그래도 소속 의원들의 막말이 끊이지 않자 일본 자민당은 이런 매뉴얼까지 만들었습니다. 각별히 입조심해야 할 다섯 가지 사안을 꼽았는데 우리 정치인들도 참고할 만합니다. 역사 인식, 성별과 성소수자, 사고와 재난, 질병과 노인 같은 것들입니다. 단유부강 참사에 관한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의 골든타임 3분 발언은 이 가운데 세 번째, 사고에 대한 배려와 공감 부족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겁니다. 한국당에서는 근래 막말 프레이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언과 망언이 잦았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과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고 청와대를 폭파하자거나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디 한국당만의 얘기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지금 특징은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다구니는 악다구니. 쌍소리, 욕지거리 이걸로 날이 지고 있었나 몇 년째. 소설가 김훈 씨가 이렇게 한국 사회를 향해 마음먹고 쓴 소리를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혀를 너무 빨리 돌린다며 탄식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싶어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 싶어요. 네가 나한테 침 뱉으면 나는 너한테 가래침 뱉고 뭐 이런 식으로. 김훈 씨는 글을 쓸 때마다 지옥의 가루가 산을 이루도록 썼다 지우기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쇠를 두드려서 연장을 다듬듯 언어를 벼리고 또 벼리는 것이겠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막말을 내뱉는다면 결국 자기 지지층의 수준을 그렇게밖에 보지 않는다는 얘기일 겁니다. 자기 스스로 수준을 떨어뜨리는 건 뭐라 할 바 아닙니다만 그를 뽑아준 유권자와 국민의 수준까지 더 이상 얕잡아 보지 말길 바랍니다. 6월 3일 앵커의 시선은 악다구니 한국 정치였습니다. 오늘 낮 동안 폭염이 기승을 부린 가운데 서쪽을 중심으로 자외선 지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았는데요.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에 여과 없이 볕이 그대로 내리쬐겠고 수십 분 만에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볕이 따갑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와 선글라스, 양산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올라서 더 더워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9도, 대전과 강주 31도, 대구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더위 체감 지수가 주의 수준까지 오르겠고, 오후 3시에는 더 심각한 경고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시간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 3시부터 아침 9시 사이 경기 북부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서울과 경기 남부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제주와 남부지방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금요일에는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예,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